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태국적인 반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붉은 태양을 의미하는 따완댕이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해. 이름에서 풍기는 분위기처럼 젊음의 정열이 넘치는 이곳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산 젊은이들이 매일 밤 젊음을 태우던 핫플레이스라 할 수 있어. 장기간 지속되던 락다운이 몇 달 전 한시적으로 해제되어 따완댕도 긴 잠에서 깨어 며칠간 개방을 한 적이 있었어. 이 소식에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던 이산의 젊은이들은 즉각적으로 환호했고 나 또한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과감히 잠입 취재를 했지.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라 일찍부터 가야 테이블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밤 11시 이후에 간다면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 거야. 손님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서로 뒤섞여 어울리고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끄러운 이산 음악을 즐기지. 예상대로 이미 내부는 현지인들로 꽉 차 있고 마스크는 모두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그 와중에 눈에 띄는 마오쩌둥과 스탈린, 서장이 공산주의자인가? 엄청난 규모임에도 클럽 내부 구석구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함께 어울리고 파티를 할 수 있는 정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언뜻 보면 한국의 관광 나이트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풋풋한 풍경. 나름 차려입은 아가씨들도 있는 반면 배나오고 슬리퍼 차림의 아재, 아지매들도 많지. 단체로 갈 경우엔 무대 앞은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뒤쪽 자리를 잡아 음식을 주문해서 느긋하게 즐기는 게 좋아. 한국의 나이트처럼 따로 스테이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극장식 레스토랑 형태라 그냥 알아서 빈 공간을 잡아 몸을 흔들면 되는 거야. 맥주는 일반 맥주집의 2배 정도로 비싼 수준이지만 공연 관람도 하기에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지. 생일이라면 신분증을 제시해서 공짜 위스키 한 병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밴드가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는데 하룻밤에도 지겨울 정도로 불러댈 때가 있지. 규모도 엄청나고 직원들은 너무 바빠서 소환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손흔들어 불러서 주문하면 돼. 물론 주문한 음식이나 술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건 감안하고. 혼자 오면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져서 마찬가지로 혼자 온 이성과 로맨스를 기대할 수 있지. 하지만 갈 길이 머니 우선 그녀의 유혹은 쿨하게 무시하고 무대 앞으로 한번 가보자.
블랙핑크 리사의 춤사위는 아마도 이산지방의 흥겨움을 보고 자라서가 아닐까 생각해. 시간대별로 공연하는 팀이 로테이션으로 도는데 거의 매일 같은 사람들이 출연하기에 찐팬들도 많이 생기지. 본인이 평소 사모하던 댄서에게 과감히 백바트를 건네며 연락처를 따려는 남자 손님. 하지만 그녀는 프로, 남자를 물리치고 돈은 돈대로 받아챙기고 다시 절도있게 춤을 추기 시작했지. 또 다른 공연이 시작되었지만 음악이나 춤이 우리나라 뽕짝처럼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지. 노래랑 춤이 리사가 아는 형님에서 추웠던 것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장시간 공연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 무희들에게 팁으로 100바트씩 3번을 제출한 상남자 미노스. 태국어 표현으로 흥을 즐긴다라는 뜻의 싸눅. 태국인들의 국민성은 기본적으로 싸눅에 최적화된 듯해. 혼자 가서 맥주 한 병 마시며 무대를 관람하는 와중에도 한창 흥이 오른 테이블에 초대되어 술을 마시는 재미도 있지.